OBS와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가 또한번 관객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여름 떠나는 감성 여행, 멋진 공연으로 계획해 보는 건 어떠실까요?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진하김 예술 감독 그리고 장 필립 반 베살레이 지휘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coming on our news show. Thank you very much. And you guys too. 네, 작년에도 OBS와 함께하면서 아주 성황리에 공연이 마쳤습니다. 매년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고 팬덤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 함께 공연하시면서 자부심도 더욱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네. 뭐 많은 사랑을 주시면 정말 감사한 마음일 뿐입니다. 예. 네. 자, 이번 주 목요일 7시 30분입니다. 6월 13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 대극장. 지난해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초여름밤의 콘서트였는데 이번에는 더 심포니 투게더입니다. 공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OBS에서 방송국 측에서 이제 공연을 준비한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을 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술이 10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제작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깊은 콘서트를 어떻게 이제 기획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예. 다 함께 정말 이 뜻깊은 이런 자리를 즐기기 위해서 심포니 투게더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진 콘서트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 제목에서 아마 느끼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정말 많은 세대들이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음악을 즐기며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클래식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예. 1년 만에 뵙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은 특히 장 필립 반 베살레이 특별히 이 지휘자를 모셨는데 아주 큰 이목을 맡고 있습니다. 닥터 지바고, 아라비아의 로렌스 등 프랑스 명작 영화 음악 제작에 참여해 왔고요. 영화 음악 작곡가로 활동하고 다양한 공연의 음악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공연을 앞둔 소감을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iscovered the Korean pop orchestra around 4 or 5 years ago in a website. And last year I was on recording session in Seoul with one of my friends who is a musician in Korea. And I was in the room for the rehearsal or for the Korean Pops Orchestra. And in this occasion, I met Jina Kim and we discussed about the opportunities to work together. 예, 한국과의 인연이 아마 이번 공연을 통해서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공연 프로그램을 제가 먼저 좀 봤었는데 세계에서 처음 이제 연주되는 곡도 눈에 띄고 대중들에게 익숙한 영화 음악들도 다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연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멋진 넘버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패티 김, 또 조용필 씨, 우리 가요도 들을 수 있고 여기에 민요도 또 포함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준비가 되어 있군요. 그렇죠. 그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의 그 저희가 이제 지금 아마 저희 팬분들은 아주 익숙한 슬로건일 텐데 심포니로 즐기다라는 슬로건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장르, 어떤 장르의 제한 없이 뭐 팝이든 국악이든 가요든 이제 오케스트라로 제작을 한 클래식 형태 음악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추구하는 게 이제 저희 단체 음악인데요. 네. 이번 공연에서도 저희가 이제 영화 음악 쪽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인디애나 존스 그리고 또 지금 아라비아의 로렌스 그리고 예. 닥터 지바고 등을 편곡한 곡을 또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지휘자분께서 또 이제 프랑스에서 오신 이제 저희 예, 초청을 하였는데 네. 뭐 닥터 지바고나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정말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아마 정말 그 프랑스 원래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곡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말씀해주신 그런 프랑스 영화들의 테마곡들은 뭐 많은 그 오케스트라에서 즐겨서 연주하는 그런 곡들인데 직접 그 주인공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세계적인 색소포니스트 데니정, 또 인기 테너 류정필 씨도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 뮤지션들, 그리고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그리고 프랑스의 지휘자, 과연 어떤 색깔의 무대가 이루어질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무대를 펼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The very best interest of this concert is not normal concert. It's not only classical or pop music. They're very interesting to mix all style of music.
And we have chance to have some scores, original scores of arrangement about film music, and to have pop music with great soloists I will discover. I am very happy and glad to discover them. And it's a very big chance to mix European and Korean music. For me, it's a great chance and a great pleasure to do that. 예. 말씀을 드린 대로 다양한 뮤지션들과 그리고 프랑스 정서와의 만남이 이 초여름 밤을 아주 뜨겁게 달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OBS 주최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더 심포니 투게더 오늘 13일 목요일 오후 7시 반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 대극장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티켓이 이미 많이 나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공연 사이트를 통해서 티켓을 구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협연을 그간 펼쳐왔습니다. 코리안 오케스트라의 행보, 앞으로도 그 응원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데 향후 계획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음반 발매에 있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앨범을 내고 있는데요. 네.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는 그 장국영 추모 15주년이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장국영의 당연정 발매를 전 세계적으로 했고 7월, 8월에 연이어서 이제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영광의 탈주 이런 곡들이 음반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연은 6월 말과 7월에 또 게임 음악 풀로 이루어진 그런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가을에는 이제 오페라 축제라든지 이런 정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OBS와 함께하는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더 심포니 투게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감독 진학임 씨 그리고 지휘자 장필립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